앵도화체, 다른 말로 앵두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시의 전서, 조선무장 신시 요리 제법, 우리 음식, 한국 요리, 조선 요리 제법, 조선 요리법, 이조 궁정 요리 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등의 8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앵도화체, 저자 미상이고요. 시의전서는 1800년대 말 앵도화체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농립고 좋은 앵두를 골라 씨를 발라내고 꿀에 재운 다음 꿀물을 달게 타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앵두의 씨를 발라내고 꿀에 저운다. 2. 꿀물을 달게 타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두화체 두 번째 기록. 조선무쌍 신시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37페이지. 앵두선. 또 앵두화차. 그래서 화채와 차는 예전에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또 개념, 화채는 차다 이런 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앵두를 씨 빼고 꿀에 절여 두었다가 먹을 때 꿀물을 만들고 앵두를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잣이 없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앵두를 씨 빼고 꿀에 절여 넣는다. 절어준다. 2. 꿀물에 앵두를 넣고 잣을 띄워 먹는다. 잣이 없어도 무방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18페이지 앵도화체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법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앵도 200ml 물 1리터, 소금 약간, 잣 약간, 설탕이나 꿀 200g 만드는 방법. 네, 여기 보면은 앵두를 잘 씻어 씨를 빼고 설탕에 재워 두었다가 물에 설탕을 타고 재워 두었던 앵두를 띄우면 색이나 신맛이 알맞다. 먹을 때 위에 잣을 띄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앵두를 잘 씻어 씨를 빼고 설탕에 재워 둔다. 2. 물에 설탕을 타고 재웠던 앵두를 띄운다. 3. 먹을 때 위에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1966년 249페이지고요. 3인분 기준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번역문 재료 3인분 앵두 한 컵, 설탕 꿀을 사용해도 좋다. 10티스푼, 오미자즙 혹은 맹물, 열량 400칼로리, 단백질 1.8g. 앵두를 씨를 빼서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부으면 앵두가 떠오른다. 만약 앵두가 떠오르지 않으면 설탕을 더 넣도록 한다. 주, 앵두의 씨를 뺄 때는 사리에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의 부분이겠네요. 조리법 1. 앵두를 씨를 빼서 설탕에 재웠다가 물을 부으면 앵두가 떠오른다. 2. 앵두가 떠오르지 않으면 설탕을 더 넣는다. 주의, 앵두의 씨를 뺄 때는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앵두가 너무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이거 뺄때좀 많이 부서지나 봅니다. 조선 요리 제법 방신영 1934년 343페이지 앵도화체,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번역문에는 재료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하겠습니다. 앵두 한 옵, 설탕 반 종자, 물 3보시기, 700, 잣이죠. 한 숟가락, 오미자 반 종자, 물 3보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문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물 3보시기에 오미자를 넣어서
우려내어 놓고 앵두는 부서지지 않도록 실을 빼서 설탕을 뿌려 넣는다. 2. 먹을 때의 물을 세 그릇을 나누어 앵두를 나누어 놓고 잣을 넣어서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101페이지 앵두 하체 재료 원문에 대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름 밀감, 밀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번역문, 재료, 앵두, 설탕, 얼음, 여름 밀감, 바나나. 바나나도 들어갑니다. 만드는 법. 네. 조리법에서 보겠습니다. 1. 앵두의 실을 빼서 설탕에 달게 재워 놓는다. 2. 귤은 알이 터지지 않게 까서 붙은 것 없이 뜯어 설탕에 재운다. 앵두하고 같이 재워도 좋다. 3. 설탕이 스며들면 물을 알맞게 탄다. 4. 바나나를 몇 조각만 둥글게 썰어 넣고 잣을 띄운다. 앵두만 해도 좋으나 이렇게 하면 더욱 보기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 궁정 요리 통구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공동 저자구요. 1957년 197페이지 원문입니다. 재료와 조리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 앵두 2호 꿀 또는 설탕 끓인물 2컵 잣 조금 물 10컵 네, 조리법 앵두는 깨끗하게 씻어 실을 빼고 설탕에 재워놓고 먹을 때에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 끓인물을 붓고 잣을 띄운다. 설탕물은 설탕에 물을 부어서 끓인 다음 물을 타서 단맛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차게 두고 쓴다. 3, 4월의 화채는 오미자 물로 하고 5월 이후 과실 화채에는 오미자 물을 쓰지 않고 꿀물이나 설탕물을 끓여 식혀서 화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입니다. 1. 앵두는 실을 빼고 설탕에 재워 넣는다. 2. 먹을 때에 화채 그릇에 담고 설탕 끓인 물을 붓고 잣을 띄운다. 설탕물은 설탕에 물을 부어서 끓인 다음 물을 타서 단맛이 적당히 해 차게 두고 쓴다. 3, 4월에는 오미자 물로 하고 5월 이후 과실체 화채에는 오미자 물을 쓰지 않고 꿀물이나 설탕물을 끓여 식혀서 화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4페이지 앵두화채 늦은 봄 초여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분 기준의 재료 또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3인분 앵두 1옥 오미자 1큰술 물 3옥 설탕 한 종지, 잣 2분의 1큰술 만드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리법 1. 물에 오미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 3호배에 담가 오래 불려 빛이 곱게 나도록 우리고 신맛도 알맞게 해서 헝겊에 받친다. 2. 1인 물에 설탕을 알맞게 타서 한 손끝만 끓여서 식혀 넣는다. 3. 앵두를 부서지지 않도록 실을 빼서 설탕이나 꿀에 재워 넣는다. 4. 먹을 때 화채 그릇에 앵두를 나누어 담고 오미자 물을 붓고 잣을 띄워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헝겊이 필요합니다.